이런 질문이 왔어요. 현 고1입니다. 제가 선택 과목의 코드를 듣고 두 개는 물리, 지구과학 원으로 하고 나머지 한 개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인 세계사를 골랐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작년에 세계사를 고른 학생이 3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 내신 난이도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3, 4등급으로 훅 떨어질 확률이 높기도 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선택 과목 2차 변경 기간이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사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즉답을 주세요, 코치님. 또 비슷한 질문. 이런 질문 진짜 많아요. 현 고1입니다.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은 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맞는 건가요? 고민되는 문제죠. 자, 이것도 즉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선택자 수가 적은 선택 과목 선택해야 될까 말까? 즉답. 학종으로 보면 오히려 그 과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로 보면 주의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학종 전형 아직도 깜깜인가 봐. 스터디 코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도 만들고 정말 유료 강의는 이거는 진짜 다른 과목 안 봐도 꼭 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봐. 학종 전형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내신 등급이 낮아도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학종은 단순히 3등급, 4등급 찍힌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요. 수강인원, 원점수, 표준편차 다 고려해서 평가해요. 플러스 알파로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생 수가 소수면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생기부에 그 공부하는 과정, 학종은 과정평가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잘 기록될 가능성도 커요. 다시 1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낮아도 그 인원수 다 보정된다. 그냥 내가 절대적으로 잘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뭐 억울한 거 없다. 학종은 다 커버 쳐준다. 두 번째, 오히려 소수인 게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세계사라고 했어요. 세계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 긴밀해야 생기부에 잘 적히거든. 그러니까 학종으로 보면 오히려 적은 숫자가 기회 될 수 있다. 놀라운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무조건 인원수 적으면 불리하다 얘기만 들었거나 상관없어 뭐 그건 운빨이야 이런 얘기 들었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학종의 코드를 이해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과는 왜냐하면 학종과 다르게 이렇게 말할까요? 결과평가가 있고 과정평가가 있어. 학종은 그 과정을 다 봐줘. 심지어 보정도 해줘. 근데 교과는 단순하게 결과 위주로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 교과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교과에는 선택자 수가 좀 적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매번 발표할 때마다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생부 교과인데도 실제 반영되는 대입 그 내신에서 손해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최근 정보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까지 말씀드려야지 와닿겠죠. 경희대나 동국대처럼 인문자연계를 분리해서 사회과학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내신이 그렇게 선택자 수가 작아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을 노리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나중에 학교장 뭐 추천순위에서 물릴 수도 있고 숫자 그대로 될 수 있는 건 맞긴 맞다. 그러나 그것도 학교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학종으로 가면 불리함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로 세계사가 좋다. 좋으면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좋으면 저는 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선택 과목 여러분들 숫자 보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새로운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학종은 기회, 교과는 주의. 교과는 무조건 망함 이건 아닙니다. 학종을 응모할 거면 오히려 기회, 교과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나는 그 정도로 드릴게요. 완전 다른 데서 듣는 거랑 전 반대일걸요. 다른 데서는 아마 신나서 얘기할 거야. 이런 게 또 이제 유튜브로 만들기 너무 좋거든. 아주 제목도 아주 그냥 선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 뭐 무조건 학교에서 가장 작은 선택자 수 과목은 듣지 않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숫자로 했을 때 하나만 틀려도 3, 4등급이 떨어지는 실제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겁먹게 하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 학년이 꽤 높고 학생부 종합은 이미 지나버려서 교과로만 가야 된다고는 하면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 친구는 고1이니까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메타버스 교실에 오신 우리 스터디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추가 질문 뭐인지 볼까요? 김민규님, 저희 선생님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뭐 스터디 코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학종에 대해서 감을 잡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그런 쪽으로 낫더라고요. 역시 좀 그냥 뭐 유튜브처럼 선정적인 거에 관심 없고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시니까, 물론 아직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 많지만, 근데 유튜브 쪽에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잘 가려 들으세요. 스터디 코드도 유튜브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스터디 코드는 어쨌든 뒤에 연구소라는 게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 제가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도, 아까 전에 제가 경희대 동국대도 최신에 나온 그 입시 전형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블루블루님, 진로를 아직 안 정했는데 선택 과목을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좋아하는 과목이 경제인데 사람 수도 적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일단 다시 기본, 아까 이 학생 같은 경우 뭐예요? 물리원, 지학원, 뭐냐면 스터디 코드에서 선택 과목의 코드를 들었어. 그걸로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한 과목을 좋아하는 걸 고른 거야. 일단은 진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연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는 선택 과목 고르는 법에 대한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걸 한 다음에 긴가민가한 과목을 정할 때는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지,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과목으로 한다 이건 또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변수, 다른 코드가 하나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